안녕하세요. 사큐 어닝쇼크 매년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기 전에 어닝쇼크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은, 어닝은 우리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리고 쇼크는 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쇼크라는 말을 쓰잖아요. 경제학에서 쇼크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의 발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사로 돌아와 보면은, 어닝쇼크란 우리가 기대했던 기업이 벌어들일 거라 생각했던 돈을 예상한 것보다 크게 못 벌었을 때 보통 어닝쇼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안 좋게 나왔을 때 어닝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4분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두었다, 그런 말이 나오고, 전망치 달성률이 연말에 비해 71.4% 수준이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는 최악의 어닝 시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라는 거는 2018년 4분기를 말하는 거고, 최근이 이제 실적 공시들이 나오는 시기죠. 그래서 여기 옆에 기사에 많이 본 뉴스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91% 하락했는데, 감소했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을 발표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이유, 왜 4분기에는 어닝쇼크가 반복될까, 대한 이유가 있는데, 예정이 없던 충당금이 생기고, 예정이 없던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일시적 비용이 발생한다. 아까 그 경쟁 용어에서 쇼크가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의미인 거죠. 예정이 없던.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없던 충당금이랑 보너스 같은 것들이 생기니까 예정이 없던 실적 악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닝 쇼크가 되는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매출액과 상승 요인, 그다음에 매출 자체가 부진.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가능했다, 충당금, 보너스, 매출원가 상승, 매출 자체,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알수 있었고 예측이 가능했다면은 어닝쇼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투자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듯이 네 종목 중세 종목은 전망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주가는 항상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는 건데, 기대보다 실적이 적게 나오는, 어닝쇼크가 매년 반복되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도 주는 기사입니다.